아, 저는 행복한 뭐였지? 우리가 만든 게 뭐였지? 오늘 컨디션이 어떠세요? 약간 좀 멘트. 아, 네, 그 예행 연습? 아, 오늘 컨디션? 아, 정말. 아, 네. 별로 안 좋습니다. 그러면? 살짝 그냥 오늘 오죽 가요. 그렇게 살짝만. 살짝만? 아, 잠깐만. 인생하면 이제 무엇을 할까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 저 또한 마찬가지였죠. 근데 제 인생은 40대 초 정도에는 명확하게 이제 생각을 해야 되는 차원이어서 저도 42살에 그 대학병원에서 근무를 하다가 전혀 다른 이 미디어 쪽으로 이제 발을 딛게 되었고 지금 현재 10년째, 11년째 이렇게 하고 있게 되었죠. 네, 아, 예. 제가 그 행복한 동네문화 이야기로 11년째 올해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지금 진행을 쭉 월간 매거진으로 발행을 하다가 또 유튜브가 대세라고 하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또 저는 바로 유튜브를 하고 싶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이 유튜브가 생생하게 전달하는 그런 능력은 분명 있기에 행복타운 스토리라는 이 TV를 만들어서 이제 여러분에게 전달하려고 하는데 무엇을 전달하려고 하느냐. 먼저 첫 번째는 그거죠. 미디어는 보통 어느 정도 딱 세력이 커지고 뭔가 잘 이렇게 알려지고 사람들에게 이렇게 됐을 때는 권력이라는 그런 핵심에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이제 권력을 가진 미디어가 아니라 우리가 참 많은 부분에서 소통하는데 진정한 소통이 어떤 거냐. 이런 부분에서 그 소통의 장을 열어주려고 했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보통 사람들도 모든 그런 필자가 되고 필진이 될수 있는 보통 사람들의 삶의 스토리를 녹여서 그렇게 하고 냈을 때 다른 사람들이 그 글을 읽고, 아, 나도 이렇게 할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생각들을 가질 수 있는 어떠한 그런 힘을 좀 불어 넣어줄 수도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 보통 신문하면 사건, 사고 이런 것들로 거의 점철되거나 하죠. 근데 우리의 삶이 사건, 사고만 있는 그런 삶은 아니거든요. 문화, 예술이나 또한 문화나 아니면 철학 이런 것들 우리의 삶은 상당히 총체적인 삶으로 이게 되어져야 되는데 한 부분만 이렇게 하게 될 때는 그 풍성함 자체가 없어지죠. 그래서 그 총체적인 삶을 어떻게 담아낼까 이제 그런 고민들을 하면서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네, 제가 궁금하시죠? 제가 사실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대학병원의 신생아실과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제가 이제 수감사로 근무를 했어요. 근데 알다시피 그건 거의 의료 파트잖아요? 의료 파트인데 전혀 다른 이런 미디어와 관련된 이런 일을 어떻게 이렇게 11년째 하고 있느냐? 그건 정말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고 있다는 거죠. 제가 직장 생활 하면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만났는데 여러분들도 직장인들의 그 삶이 다람쥐 쳇바퀴의 그런 삶을 사는 경우가 아주 많아요. 그런데 저희가 이렇게 이제 10년, 11년째를 이렇게 하면서 그 만난 사람들의 그 스펙트럼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물론 유명한 사람에서부터 평범한 사람에 이르기까지의 그 삶의 다양함을 다 이제 제 것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고 그다음에 이제 그랬죠. 저도 사실 유튜브를 보는 입장은 그냥 이렇게 보고 아 이렇더라 저렇더라 이렇게 얘기는 잘하는데 제가 이렇게 하려고 하니 참 어색스럽군요. 아주 이렇게 하지만 이걸 이제 첫 걸음으로 해서 독자들하고도 만나고 또 시청자분들하고도 만나려고 하니 저에게 또 힘을 주시고 여러분들도 잘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웃음> 행복한 스토리를 통해서 아니 무엇을 또 신문 얘기를 하면서 왜? 이상한 게요?